안녕하세요, 뚱비입니다. 레고의 마블 인피니티 사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얻기 위해 사용한 건틀렛이죠. 박스 디자인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건틀렛의 실물 사진이 실려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박스 뒷면엔 핑거스냅 중인 건틀렛과 타노스 형님의 사진이 실려있군요. 그럼 바로 박스 오픈. 1번, 2번, 3번 총 3봉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티커 없이 설명서만 있습니다. 설명서는 총 97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럼 바로 조립 고고. 레고 76191 인피니티 건틀렛 완성했습니다. 31cm 크기의 미압감이 장난 아니네요. 금색 브릭의 은은한 광빨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손가락도 진짜 손가락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할 수 있어요.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붙여주겠습니다. 먼저 파워스톤, 스페이스 스톤, 리얼리티 스톤, 소울 스톤, 마인드 스톤, 마지막 타임 스톤입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장착 완료. 그럼 가장 유명한 동작을 취해볼까요? 바로 핑거스냅 손모양입니다. 워낙 자연스러워서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이네요. 마블 영화 팬들이라면 소장가치 100%네요. 그럼 고급 촬영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베였습니다.